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카메라와 촬영 장비들 구입을 하고 만져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카메라, 유튜브 촬영용으로 소니 알파 6400을 고정으로 사용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책상 앞에서 영상 찍는 것 외에 밖에 돌아다닐 때는 이 알파 6400 카메라가 매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동성이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흔들림 보정이 되는 카메라들도 찾아보고 구입을 하고 사용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사용을 했을 때 알파 6400 대비 뭔가 편리하긴 한데 약 한 2%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 뭐 보고 듣는 거, 뭐 액션캠이 괜찮다, 브이로그 할 때는 고프로가 진짜 편하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전에요, 고프로는 성능이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4K라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화질이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마이크 음질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별도로 마이크도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야간 촬영 시에는 촬영 불가라고 할 정도로 진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 그게 제가 바라본 예전의 고프로였습니다. 그렇다고 소니 액션캠으로 가자니 출시한 지가 오래되어 무턱대고 구입하기에는 또 망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대 여행을 가볍게 여행 가려고 하니 정말 카메라 하나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고프로 9이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참에 액션캠 하나 구입해보자 라는 뜻에서 바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9이 출시한 지 살짝 됐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다음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뭐 제가 고프로 9을 사용해보면서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문제이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사용하기 괜찮은 고프로 9을 구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프로 히어로 9 블랙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도 전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앞뒤로 LCD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액션캠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손떨방을 확실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야간 환경에서 드디어 야간 촬영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네, 그런 점들이 제가 초반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촬영 영상들은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고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가서 영상과 사진들을 꽤 촬영을 해왔거든요.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이제 제품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 자체는 제가 이미 다 뜯어버려서, 네, 본품 그리고 정품 등록을 하면 트래블킷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킷까지 같이 장착된, 네, 고프로 9이, 네,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9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제품 구성군이 되게 복잡하게 막 여러 업체들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구성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이런 혼란도 같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히어로 9을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 셋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옆에 있는, 네, 이거 고프로 히어로 9 본품이 이렇게 있고, 배터리 1개, 그리고 클립 1개, 다른 도구에 연결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 USB 케이블, 그리고 박스 자체가 파우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휴대하여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품 다음으로 파우치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프로 히어로 9의 기본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고프로 9도 사람들이 정품 등록을 안 하긴 안 하나 봐요. 제가 딱 구입했던 그 시기에 정품 등록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벤트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여기 있는 트래블 킷, 정품 등록을 하면 이 트래블 세트를 증정을 해주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찾아보니까 이 트래블 세트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서 그것까지 금액을 붙여서 또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품 등록 이벤트를 놓치신 분들은 그렇게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프로 히어로 9 제품 자체가 엄청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 바디가 아니에요. 그리고 5K 비디오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사진도 20메가픽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기계에서 그 정도 스펙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그 외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장형 모듈 시스템도 지원을 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고프로를 예전 버전을 사용 안 해봐서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하단 보시면 접이식 마운트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여기 디스플레이가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단점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더 큰 1720mAh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촬영 가능 시간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다는 건 이전 버전 고프로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네,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서 배터리를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프로에서 가장 유명한 기능이죠. 하이퍼스무스 3.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흔들림 보정 기능만 사용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매우 만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 자체로도 일반 카메라에서 볼 수 없는 흔들림 보정이었습니다. 근데 하이퍼스무스 3.0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액티비티한 것까지 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 외에 뭐 수평 조절, 타임어프 3.0, 터치스크린 등이 포함되어 있고 1080p 라이브 스트리밍과 웹캠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점은 스트리머들을 공략해서 추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유가 생기면 이 고프로 9으로 스트리밍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겉 소재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내구성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기본적인 방수도 지원한다라고 해요. 저는 처음에 방수가 안 되는 줄 알고 이 방수 킷을 따로 구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별도의 장비 없이 10m 깊이의 방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워 툴스라고 해서 셔터 버튼으로 녹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캡처에 옵션들을 추가를 해서 스마트한 캡처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여행을 다닐 때 어떤 세팅들로 구성을 해서 다녔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사진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드로 사용을 하긴 했어요. 아마 화각만 그때그때 좀 변경하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휴대하면서 사진기로 활용하기 좀 괜찮았습니다. 부팅 속도도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화질 자체가 뭐 미러리스급만큼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충분한 화질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프로 9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강아지를 촬영할 때도 강아지가 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촬영할 때는 미러리스나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뭐 4K, 5K 이런 세팅보다는 그냥 2.7K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보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씌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색상은 플랫으로 별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60프레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60프레임 뭐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만족도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고프로가 항상 사람들의 그 기대 대비 성능이 항상 안 좋았잖아요. 저도 그러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미러리스랑 같이 가지고 다녀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밖에 나갈 때는 굳이 미러리스를 안 가지고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고프로 하나면 영상, 사진 대부분이 해결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야간 촬영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고프로 사용하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적당한 브이로그나 아니면 여행 기록 아니면 나의 일상들을 기록한다 그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고프로도 야간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 이거 대박인데? 라고 느꼈던 부분이 마이크 수음입니다. 수음 정말 괜찮아요. 원래는 고프로랑 녹음기랑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걸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고프로 내장 마이크만 충분합니다. 목소리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형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쁘다. 형아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우선 높다 보니까 앞으로 브이로그들을 자주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추가로 스마트폰 연동할 때도 그 사용 경험이 매우 좋았어요. 보통 미러리스나 아니면 4K류 카메라들 스마트폰과 연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프로 9과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는데 처음에 미리 보기를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대신 즉각 연결입니다.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미리 보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미디어 보기를 할 때 그때만 이제 시간이 좀 지연돼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촬영 버튼을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 거의 즉시 연결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러리스나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오히려 스마트폰 연동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고프로는 엄청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프로 말고 다른 브랜드 카메라들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고프로 첫인상 실제로 사용도 해봤죠.
네, 이것들을 한번 좀 종합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고프로를 사용 안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엄청 예전에 고프로를 사용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고프로 히어로 9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가족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 괜히 미러리스 구입하는 것보다 일단 고프로를 구입을 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부족했을 때 미러리스를 구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프로 히어로 9 블랙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